아니, 본인들도 이렇게 디자인해 놓고 알았을 거 아니야. 디자인 논란이 있겠다. 그러면은 좀 뭔가 여기 딱 더, 이렇게 크고 중요한 거는 좀 프린팅을 해줘야 돼요. 아, 그럼 이거 왜 벌리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자, 여러분, 드디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제가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화면이 진짜, 자, 얘에다가 이걸 껴볼까? 사실 이 레고 헐크버스터 메인 리뷰보다 더 궁금해하셨을 바로 헐크버스터 대전입니다. 야, 진짜 이거 끼니까 너무 너무 귀여운데 헤드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크기 차이 꽤 나죠? 이번 영상은 리뷰가 아니니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내용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저도 그냥 보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주 목적이니까. 안 돼, 나 이거 바꿔야겠다. 너무 호섭이 같아. 호빵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너무 안 어울려서. 자, 이렇게 지금 두 개의 헐크버스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더 닮았는지를 먼저 논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덩치 차이가 꽤 나죠? 확실히 커요. 이쪽이 훨씬 큽니다. 그거는 인정인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영상은 되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헐크버스터 손가락이 실제로 되게 두껍거든요. 세 개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얘가 조금 더, 이쪽, 레고 헐크버스터 쪽이 손은 확실히 더 닮은 것 같아요. 얘는 되게 앙상하거든요? K박스 헐크버스터 손가락은 이렇게 앞뒤로밖에 안 움직이는데, 얘는 좌우로도 움직이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두껍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이 손이 앙상하다 그랬잖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라이트 브릭이 못 들어가고, 여기 무릎 두 개랑, 아, 근데 이거 너무 편해. 너무 잘 만들었어. 이렇게 돌려서 키는 거. 아이고. 손은 앙상하기 때문에 이 무릎 두 곳이랑 여기 아크리액터 쪽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데 반해서 이 녀석은 무릎은 요거는 야광이고 실제로 이렇게 불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좀 비실에 반사돼서 그래요. 이렇게 불, 침침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손바닥 쪽이랑 보이시죠? 손바닥 쪽이랑 가슴 쪽에 들어온다. 다만 이렇게 삐딱해. 레고 헐크버스터 리뷰 보신 분들은 제가 단점을 지적해서 아시겠지만 켜놓을 수가 없어요. 얘처럼 그냥 얘는 이제 딱 켜놨잖아요. 이게 멋있거든요. 저녁에 보면 켜놓을 수가 없다. 지속할 수가 없는 게좀 아쉽다. 그냥 누를 때만 그때그때 들어와요. 헐크버스터 어깨뽕 훨씬 크고 워해머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얘가 덩치가 더 작은데도 어깨뽕이 통짜 브릭으로 이렇게 크게 멋있게 있다 보니까 얘보다 등발이 더 있어 보이는 효과. 얘는 그냥 요만한 게 전부인데 좀 작죠? 좀 작아. 그래서 아쉬워. 발목이 너무 얇은 거. 얘는 발목 엄청 두껍거든요. 발목 두꺼운데 심지어 얘는 발이 움직여. 움직이는데 이거보다 발목이 두껍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도 작은데 두꺼워. 그래서 얘가 확실히 그냥 딱 봤을 때 헐크버스터 같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여기에 더 있어요.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체 비율 어떻게 할 거야? 원래 이래요. 근데 솔직히 이게 상체가 과하게 짧은 느낌은 있어요. 조금 과하게 짧고 다리가 과하게 긴 느낌은 있는데 얘는 반대로 이 상체가 이게 절반이에요, 지금. 반 이상이거든요. 반이 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이제 기저귀 에디션, 요실금 에디션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똥기저귀 막 이런 거. 못 보셨다면 한번 보고 오세요. 이 레고 헐크버스터 본편에서 진짜 대차게 깠는데 진짜 아이언맨 그 지들이 예전에 만든 거 그거 하나 넣으려고 2인가 벼룩 잡으려다가 포가삼간을 태워 먹었다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허크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쪽 암홀 통짜 브릭을 써서 그것도 골드 도색 또뭐 이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고 얘는 이 녀석은 골드로 도색된 그냥 브릭들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여러분 구하기 어렵잖아요. 브릭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마음에 갑니다. 본 리뷰 때 말을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 뒷모습 제가 스티커만 까고 말았거든요. 여기. 뒤에 여기 모습을 스티커 붙인 것만 까고 말았는데 몰랐어 얘 리뷰할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이래야지. 헐크버스터 뒤가 여러분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좀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좀 뭔가 휑하고 지금 여기 살짝 파인 부분을 표현해 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좀. 자 여러분 얘네 둘만 놓고 보니까 뭐가 닮았는지 진짜 확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게스트 나와주세요. 으이샤. 와 짠 짜자잔짠짠. 크으, 왔습니다. 왔어. 드디어 왔습니다. 핫토이 6분의 1 헐크버스터. A few minutes later. 상시 전원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긱스님 건데 제가 상시 전원 작업을 해서 드렸었어요. 자 온. 레고 헐크버스터가 이제 나름 사이즈는 비슷한데 이 포스의 비비기는 많이 모자르다. 와. 세개 놓고 보니까 장관이긴 하네 진짜 난리 났다. 근데 와, 발바닥만큼은 밀리지 않는다. 이거 제가 장점 유일한 외관에서 장점으로 했던 이 슈즈. 근데 사이즈는 둘째 치고 지금 봐봐요 여러분. 얘가 너무 내려왔잖아 똥기적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체가 나름 얘가 비율이 좋다니까 헐크버스터가. 얘 이 정도 돼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여러분 손맛이 있네요 계속하다 보니까. 손맛이 있어요. 이렇게 딱 잡는 손맛은 있지만. 그리고 또 제가 칭찬했던 이 갑바 쉐입. 갑바 쉐입은 진짜 잘 나와서 진짜 막 그 딱 이제 헬스 많이 한 헬창 느낌 나잖아요. 헬창 갑바 느낌 딱 나고 멋있고 각도도 멋있어요. 여기 그죠? 아 여기 벗기는 이 부분의 각도가 너무 멋있는데 얘는 그냥 밋밋하게 그냥 벽조 아래가 돼 있죠. 얘는 진짜 상체는 정말 볼 거 없다. 근데 이거 켜져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서 보여드려야 되니 얘네 나머지 애들 다 켜져 있는데 얘는 그냥 눌러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응. 아 그리고 계속 말했던 이 발목 쪽. 발목 슈즈는 진짜 괜찮아. K박스는 다 좋은데 조심히 움직여야 돼. 얘는 잘 박살 잘 부러져. 자꾸 다리도 분리되고 몇 번 움직이다 보니까 드디어 왔어. 이게 처음 조립했을 때는 잘 그냥 붙어있는 것 같더니 이제 리뷰하면서 몇 번 이제 좀 이렇게 만지고 움직이고 하니까 슬슬 막 계속 툭툭 건드려도 빠지거든요. 그런 건 이제 내구성은 최악이다. 계속 키덜트브가 말한 게 여러분 이 허벅지. 물론 이 위에도 중요하지만 헐크버스터는 여기가 진짜 듬직하잖아요. 근데 얘는 슈즈 사이즈까지는 비빌 수 있어. 조금 작긴 한데 비빌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근데 이 녀석은 사이즈 대비 살아있죠. 여기가 두툼한 이 느낌 자체가 살아있다. 얘는 이게 아니라 이거 질럿도 아니고 심지어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왜 이렇게 놨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를 까먹고 안 갖고 왔어요. 이거 있거든요 지금 황금 암호. 그게 너무 아쉬워. 이 여기 어깨뽕은 확실히 이게 닮았죠. 이런 거 디테일하면 사이즈도 원래 넉넉해야 되는데 얘는 좀 작아요. 뒷부분 제가 말했던 이 부분 진짜 안 닮았거든요. 안 닮았죠? 이거 닮았어. 얘 닮았어. 얘 닮았어. 얘 닮았잖아. 그쵸? 얘 닮았잖아. 이게 더럽게 안 닮았잖아. 이거 꽝이지 꽝. 그리고 여기는 또 이건 어떡할 거야? 왜 이렇게 길어? 아 그럼 이거 왜 벌리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이거 뭐야? 짠. 그래 이렇게 대가리만 넣었어도 된다고 내 말은. 이렇게 이거를 물론 얘도 다 까가지고. 아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다 열려요 여러분. 얘도 이거 다 열립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이게 제 게 아니라 잘 몰라요. 저 예전에 이거 작업한답시고 열었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하여튼간 얘도 이거 다 열리고 안에 아이언맨도 넣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만 넣는 걸로 했으면 얘 머리만 넣었으면 이거 살릴 수 있었잖아. 아까 제가 계속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엉뽕도 얘는 살아있는데 여긴 죽어있네. 엉뽕이 좀 약하네. 생각보다 헐크버스터가 엄청 큰데 진짜 섹시한 헬스 진짜 미친 듯이 하는 헬창 그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얘는 살아있어요. 엉덩이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네 여러분 3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미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마무리하겠고, 이제 그래요. 헐크버스터 시리즈 진짜 힘들었습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녀석 만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 녀석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쓰리샷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정말 갖다 버리고 싶었는데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이제 레고에서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이 키덜트 쪽, 스태츄, 피규어 쪽 영역을 어느 정도 이런 제품들을 막 출격하면서 침범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녀석이 신품가는 100이 넘지만 지금 이제 마블뽕이 쭉 빠지고 핫토이가 조금 이제 뽕이 빠지면서 가격 방어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중고장터에서 진짜로 뻥 안 치고 얘가 심심시않게 70만원 대도 아니에요. 그냥 70만원 정도에도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물론 구매는 안 했습니다만 몇 번 봤는데, 물론 얘 중고대 이거 신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볼륨 자체만으로도 확실히 핫토이 헐크버스터가 확실히 한 등급 위의 제품임은 맞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 가격이 같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제는 제가 레고를 30년 동안 하면서 레고와 피규어를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올라오면,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크기의 제품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게 이제는 경쟁 상대가 실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민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크바스타부터 시작된 이 헐크버스터 4부작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도움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